떠오르는 게 제가 그 고등학교 마지막까지 집에서 소고기 외에는 먹으면 되겠어요. 그렇게 잘 드셨는데. 그렇게 아니, 잘 드셨는데. 아니,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노화가 빨리 진행돼. 그래서 제가 대학교 와서 처음으로 삼겹살을 먹어 봤어요. 근데 세상에 이렇게 맛있네. 정말. 막 근데 왜 이렇게 고생한 얼굴 되신 거예요? 그게 내가 그렇게 자랐는데. 아 사실 전 대본만 보고 인피니트의 우연인 줄 알았는데. 남우연. 예. 오. 이분도 우연 씨. 오. 아니 이런 우연이. 오. 노안의 전설. 아직도 40대. 우연 씨.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그 배우 우연입니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우연 씨를 꼭 한번 뵙고 싶었었습니다. 그 소문에 아이가 태어날 때 아빠를 보고 첫 말이 할배. 할배라고 그러더니 아빠 누구예요? 동안 메이크업을 30분 받았는데 하신 거죠 지금 동안 메이크업? 예. 그런데 우연 씨는 레알 부잣집 아들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의사셨다. 와. 네. 집에 뭐 있었어요? 딱 떠오르는 게 제가 그 고등학교 마지막까지 집에서 소고기 외에는 먹으면 되겠어요. 그렇게 잘 드셨는데. 그렇게 아니, 잘 드셨는데. 아니,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노화가 빨리 진행돼. 그래서 제가 대학교 와서 처음으로 삼겹살을 먹어 봤어요. 근데 세상 이렇게 맛있네. 정말. 막 근데 왜 이렇게 고생한 얼굴 되신 거예요? 그게 내가 그렇게 자랐는데 왜 이런 얼굴이 되냐? 제가 그 대학교 와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그때부터 좀 금노화가 된 것 같아요. 저희 확실히 이제 소고기만 드셨다 그랬잖아요. 음식은 정말 골고루 채식 이것저것 다 먹어야 돼. 음식을 보면서 잘못한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작가분들한테 젊을 때는 박남정이었다고 우기셨다는데 사진 혹시 없어요? 아, 그 좀 닮은 연예인 그래가지고 네. 젊었을 때는 좀 박남정 비슷하다 그랬고 좀 지나서 이제 뿔탄경을 썼을 때 이제 뭐 엄영수 닮았어요. 네. 지금은 뭐 살찐 통 아저씨라고 그래요. 아, 오, 통 아저씨. 맞다. 사진 있으세요 혹시 젊었을 때 사진? 예, 네, 있죠. 있는데. 보여주세요. 이게 오, 안유성 씨. 학교 졸업식이네요. 그건 이제 좀 박남정 씨 사진. 아, 진짜 박남정 씨 닮았어요. 근데 안유성 씨는 학교에서 인기 많으셨겠어요. 아니, 많았죠. 아유, 예술이었죠. 아니, 전형적인 네. 저 학교 다닐 때 예비역 잘생긴 형. 저 88년도 때. 나중에 네. 저 눈으로. 저 사진 잘 나온 사진은 아닙니다. 네. 아, 제가 보니까 학교에서 꽤 인기 있으셨고. 학교뿐만이 아니에요. 뭐 하여튼 저기 제가 백양로를 연대 나왔는데 이렇게 쉽게 걸어 다니지 못했어요. 어린 사진 있어요? 어릴 때 우연 씨, 우연 씨. 아, 어릴 때세요, 그냥. 다 사진 다. 안 가져왔어요, 이거? 어. 아니, 이것도. 아니, 나한테 왜 사진 가져왔는지 알았어. 이 자세는요. 아, 정말 고스톱 칠 때 자세. 아, 나만 하는 사진. 아니, 고스톱 칠 때 내가 어떤 사진? 더 어렸을 때. 어릴 때. 어릴 때. 아, 더 약간 어릴 때 아니고 아주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아, 맨 처음은 어릴 때. 맨 처음. 100일 사진. 100일. 아, 진짜. 이야,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100일 64년도 아. 사진이에요. 100일 때는 아. 젊었다. 통통하다, 통통해. 네. 거의 50년 전 사진. 100일 때는 좀 잘한다, 씨. 좀 컸을 때. 좀 컸을 때. 아, 그 다음에? 예. 아, 그 다음에? 하슈, 이거 되게 기대된다. 예. 자. 뭐 하나 씁니다. 소고기 먹을 때? 아, 소고기 예. 먹을 기가 나네. 많이 먹었구나.
아, 그래, 약간 부잣집 아들 같다. 네. 아, 됐어요, 이제. 그건 이제. 대학교 때 사진 뭐. 그거. 이게 이제 방남집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되게 학교에서 축제 때 이때 앞에 한 수천 명 있었거든요. 내상해하고 찍은 게. 저기 사람을 잘 못 믿으시나요? 이렇게 훔쳐주고. 이게 이제 둘이 이제 여행 갔을 때 둘이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부끄러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어차피 다 꺼낼 거 아니야, 이거. 아, 몰라. 이러고 아니, 싶어. 이따가 이게 덮었어요. 덮었어. 안민상 씨하고 같이 장난치고 되게 친했구나. 안민상 씨는 약간 멋쟁이 대학생이에요. 요 삼선 운동화도 요거 약간 그때 쉬운 아이템이 아니었는데. 아, 그런가요? 한 장만 더. 뭘? 다 가지세요. 어차피 다 줄 걸. 아이, 정말. 부모님이 아들이 지금 모습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했을 텐데. 저 당시에는 생각 못 하셨겠죠. 아유. 저도 옛날에 잘 봤다. 야, 이제 가져가야겠네. 고맙습니다. 주섬주섬 좋았습니다. 네. 우현 씨는 순결 그 자체였다는 얘기가 있어요. 본인에게 관심을 보이는 여자 후배가 생기자 이건 아니야. 연애라니 불결해 라며 자해를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자해요? 그 순수한 마음에 옛날에 이제 혈기왕성할 때 내가 갈 길이 있는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사치적인 감정이 빠지지 말자. 사랑은 사치다. 사랑이. 예, 그러면서 수로를 좀 이렇게 좀 다독였던.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그 여자애도 저도 아니네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현이가 좋아했어요. 1학년 때부터. 무지하게 좋아했던 애예요. 근데 저는 얘가 좋아하는 줄도 모르고 걔랑 데이트를 했어요. 현이가 좋아하고 있으면 그런 짓을 안 하죠. 옛날 사진 보셔서 알다시피 제가 워낙에 또 이렇게 워낙에 워낙에 따라다니잖아요. 그래서 뭐 한번 저는 가준 건데 그리고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좋아하고 있다고. 아, 저는 너무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미안하다. 다시 그 근처도 안 가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끝까지 좋아했어요. 하염없이 좋아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얘가 접었죠. 접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그 여자애가 얘를 좋다고 그런 거예요. 사랑을 이렇게 어긋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죄책감도 있고 미안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이놈은 술자리에서 안 된다고 사귈 수 없다고 내 친구 만나서 아니요 자기의 길이 따로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여인에게 흔들렸던 마음을 다잡기 위해 꽹거리고 그렇게 열심히 치셨다는 소문. 영화에 나오잖아요. 막 안 돼 안 돼. 그 꽹거리가 안대상 씨였던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 꽹거리는 원래 치는 것이고요. 우연으로 제주가 어마어마한 친구예요. 현이 형을 처음 봤을 때가 그때 한양 레파토리 극단에 같이 있을 때부터 MT를 갔는데 그때 현이 형이 노래를 했어요. 그 노래를 잊을 수가 없어요. 무슨 노래예요? 형이 창을 하다가 갑자기 바꿔가지고 이름을 갖다가 했잖아 그때. 우와, 그거 그 심청이가 물에 빠져 죽으면서 이제 소리를 하는 거. 아버지 심청이가 곧 물에 빠져 죽는디. 아버지 저는 가요 임당수에 빠져 죽어 임당수가 이다지도 깊을 줄은. 재밌다. 난 정말 몰랐었네. 세 분 모두 전공 과목과는 다른 삶을 좀 살다가 영국판에서 만나게 되셨는데요. 영국 배우 하면 배고픈 직업의 대명사라고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문식 씨는 안 해본 일이 없으시다고요. 뭐 신문 배달, 뭐 햄버거 만들고 국수 배달, 그리고 뭐 물탱크 청소. 그때는 그래도 이제 라면 1,500원짜리 먹으러 들어갔다가 2,000원 써 있는 데가 있잖아요. 2,000원. 예. 그럼 거기서 갈등을 하는 거죠. 이제 2,000원을 내고 먹을까 아니면 그러고는 뒤돌아 나오는 거죠. 500원 때문에. 이런 경우를 우현 씨 못 겪었죠? 라면. 그렇죠. 저한테는 뭐 배고픈 연기 생활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진짜 배부른 연기 생활. 지금 이 카메라 잡히는 상황이 의외죠? 두 분 다 하는 사업마다 번창했다고 들었어요. 안내상 씨하고. 네. 예. 술집도 내셨었어요? 네. 두 분 다? 예. 거기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같이 하셨어요? 따로따로 했어요. 같이 하지는 않고. 어느 정도 잘 됐어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손님들하고 이제 술을 먹어요. 술이 취해요. 한 또 자요. 네. 또 다음 날 나와서 또 술을 먹어요. 네. 또 자 집에 자요. 네. 한 4일 지나면은 여기에 이 돈 뭉탱이가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서 어, 돈 있나 보면 여기 사장님이시니까 술 취해가지고 이제 그날 매상 놓고 가고 또 자고 다음 날 또 매상 또 여기 놓고 자고 자고 일어나면 돈이 네. 아니 그거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보면 그 약간 신선 노릇인데 정말 부러웠죠 저희 근데 눈을 뜨면 돈이 벌려 있고 네. 나는 연극 배우도 되게 부러웠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저는 부러웠고 네, 이제 음식 사가지고 넣어주고 1차 회식을 하고 2차 또 이렇게 막 그 노래 부르는 데를 그래서 항상 여기다 100만 원씩 가지고 갔죠 그래가지고 하, 가자 그런데 또 안 가면 왜 안 가지 그러면서 막 어떻게 자 다음은 만능 제주꾼 우현 씨가 선택한 곡 들어볼까요? 어. 그때를 처음 본 것처럼 오 역시 파격인데요 야, 파격 들 줄 아세요 박진영 씨의 아, 노래를 네. 98년에 나온 왜 이 노래를 선택을 했어요? 고민을 많이 했죠 근데 집사람이 하라고 집사람이 아, 하라고요? 형수님이 좋아하시는 노래 이제 결혼식 피로연 때 이 노래를 한번 더 불렀어요 많은 친구들이 이제 딱 외모를 보고 좀 실망을 많이 좀 하다가 네. 형수님 친구들이 네. 네. 노는 걸 딱 보고 노는 걸 딱 보고 나서 이제 아 멋진 신랑이야 아~ 막 이랬던 아~ 그걸 이제 집사람이 기억을 하니까 아~ 해보지 뭐 나올라나 뭐 그런 얘기 해가지고 그런 사연이 좋은 기억이 있네요 예, 예. 박진영 씨 팬클럽이었어요? 응? 옛날에 팬클럽에 가입을 했어요 제가 아 진짜요? 예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 소중한 사람들 박진영의 그런 네. 카페가 있어요 가입을 해서 소사 그 정모도 했어요 정모? 그럼 박진영 씨 만났어요? 아 거기는 안 나오시고 박진영 씨 안 나오고 아, 안 나오시고 멤버들끼리 멤버들끼리 박진영 씨 확 반하게 된 건 노래나 이것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쵸 뭐 그전에 막 날 떠나지 마부터 막 아, 그녀는 예뻤다 허니 뭐 연달아 그 히트곡들이 나한테 좀 잘 맞는 것 같아서 거의 이제 노래를 부르거나 막 이럴 때는 박진영 그 레퍼토리로만 다 했죠 아, 그럼 우리 제일 좋아하는 가수시네 어 조금 닮으신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네 그것도 약간 그랬어요 네, 네. 기억 남는 게 그 쪽에 있는 친구들이 네. 박진영 씨에게 쓰는 어떤 뭐 편지 같은 걸 이렇게 큰 도화지에다가 룰링페이퍼 네 그런 게 적으셨어요? 네 막 쓰래요 뭐라고 박진영 씨 뭐 반갑습니다 뭐 쓰고 저는 사실 결혼한 사람인데 네. 궁금한 점은 뭐 해가지고 뭐 나는 가끔 그 집사람 앞에서 반스만 입고 춤을 추는데 혹시 박진영 씨도 그렇게 추시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그때 진짜 저는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때 장사를 하고 있었던 호프집 끝나면은 네. 얘가 막 뭘 하고 있어요 혼자 네. 춤 연습을 하고 있는 거야. 그때 이제 날 떠나지 마 그 춤을 그대로 흉내를 내고 있는 거야. 96년도 있던데 그러다가 얼마 후에 같이 술집에 갔는데 얘가 노래를 부르면서 그 춤을 춘 거예요. 날 떠나지 마. 전부 다 쓰러져 죽어버렸어. 난 그 노래 오늘 들었으면 좋겠어. 우리 사실 춤을 하는 노래는 아닌데 날 떠나지 마 잠깐 우리 날 떠나지 마 잠깐 보여주세요.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이 네. 지금까지 이 노래를 맨정신은 해본 적이 수백 번 불렀는데 다 이게 필이 올라가지고 예? 술을 먹고 필이 올라가지고 여기 올라간 필이 이게 올라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약간 이렇게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 올라가면 안 돼? 올라가도 아, 돼요? 돼요. 그리고 마이크가 있어야 돼요. 아 마이크 주세요. 마이크 드릴게요. 네. 너무 좋아. 아 그러지 마. 올라가. 아 왜 그래? 나 이제 무슨 줄 알았어. 아니 현영이 하고 하셔. 아 하세요. 아 현영이. 현영이 하고 하셔. 우연히 노래하는 데가 임마 주해 자, 아, 술 마셔 그래서 자, 너의 모습을 나의 눈물 속에서 좀 더 먼저 가고 하지만 나 괜찮아
이찬아는 내가 쏠게. 자, 어, 라디오스타 우리 5년 반 역사상. 그렇죠. 최고의 라이브가면서 감히. 아, 제가 추천 잘했죠. 아, 잘했어요. 이때까지 출연자 중에서 최고였어요. 야. 아니,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 아니었어요. 이제 삐리 올리면 뭐. 너무 못 춘 거야. 그리고 여기다가 잘못하면 우퉁을 벗는 수가 있어요. 많이 목스럽네. 너무 진짜 준비해온 분들 잠시 후에 하자. 그래요. 그것도 이거 이걸로 그. 아니. 이거 하시고. 그러세요. 쉬는데, 진짜. 아니 근데 임문식 씨와는 극과 극이게 우현 씨는 어디선가 노름을 하다가 전설의 타짜가 되었을 거라 인터뷰를 하셨어요. 아니 그 타짜까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한량이 돼 있지 않을까. 타짜가 되었을 거라는 생각하는 것은 약간 그런 좀 재능이 있으셨나 봐요. 타짜라는 얘기는. 아니 그 고스톱 치는 장면을 드라마나 영화에서 연출할 때 본인이 직접 이렇게 짜주신다면서요? 아. 네, 아니 그러니까 패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예, 아, 네. 이 장면에서는 뭐 이게 필요하니까 빨리 그걸 해가지고 뭐 몇 점 나게 해줘요. 이게 돼요? 아, 잘하시는구나. 타짜는 되게 잘해요. 그게 타짜예요. 그 아, 타짜가 아니라 그 이제 뭐 머리가 잘 돌아가면 그렇게 되겠죠. 이렇게 막 하면서. 아, 그러니까 현희의 특징은 뭘 하나를 하면 거기에 네. 정통해요. 아, 꽹가리를 치면 꽹가리를 완벽하게 하고. 박진영 씨 춤 출 때 그거 느꼈어요. 그렇죠. 어, 박진영 같은 경우에도 네. 박진영을 판 거잖아요. 어. 완전 정 옛날에는 진짜 박진영보다 더 잘 쳤어요.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 게 있으니까 뭘 해도 아마 잘했을 겁니다. 그래서 연기 아니면 이것저것 하는 한량 숨고 네. 다니면서.